71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무진정을 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다가 안 가가지고, 그렇긴 영상에. 할 수도 있어. 앞으로 몇 시간이 남았거든요. 동성 이 교차로 한남역은 그래서 한천 자주 있겠네. 한천 자주 있겠네. 우리나라 자동차도 잘 왔어요. 그럼 자연을 즐기고 이래 가야지. 숙자 사다 팔다 되면 말 건데. 그림의 미학을 즐겨야 됩니다. 나이가 될수록. 빨리 가면 죽어요. 여기 다 되어 갑니다. 아, 무진정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아, 무술 좋다. 시간만 뭐 안 갔다 오겠네. 경쟁선의 철길이죠. 좌측편에 암만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철로가 아니죠. KTX 바람에 직선을 한다고 이 다 이거 옮긴 거 아닙니까? 외곽에다가 지금 갖다 놔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역사는 다만 해놨죠.
아까 바로 찍기는 그렇다 이거. 인증을 갖다 와야 되겠다. 현재 12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3만원은 나왔습니다. 인증을 갖다 와야 되겠다. 여기가 하만역이 되겠습니다. 한층 작은 길이죠. 아까 입국 저수지 갈 때 앞에 있는 이 대사교를 넘어갔죠. 지금 무진정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 좌측편에 나무 많죠. 저기가 무진정이라 아까 들렸다 가야 되는데. 아, 자전거가 연식이 조금 되니까 대기치듯 그리네. 길을 건너야 됩니다. 네, 이 무진정을 목포에서 저 부전역까지 역짓기 할 때 여기 안 들려 있어요. 그러고는 선이네요.
운전도 한 번은 들려야 됩니다. 좋아요. 부사 쌍절각. 하만 낙하놀이를 보고 지행시. 이 무진정은 꼭 보셔야 돼. 현재 13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무진정의 영송루조. 네. 영송루 맞죠? 내가 여길 무진정을 보면은 미랑의 위양재가 생각나. 비스무리하게 좀 닮았어. 크, 너무 오래됐겠죠? 배도 있다고. 하만 무진정 해놨죠. 새가 나를 공격한다. 새끼는 안 왔는갑다. 그래 나를 공격하지. 내가 새 집 안 건들게. 걱정하지 마라. 왜 나를 공격해? 공격하지 마. 아름답죠? 하지 마. 내 공격하지 마. 이 새가 나를 공격해. 아, 무진정은 1542년 조삼성생이 후진양성을 하고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지은 정자라고 해놨습니다. 자, 무진정의 정경이죠.